어빠네. 절빠네. 그 생갈비를. 그래도 어제도 먹었는데. 맛있는데. 생갈비야, 잠깐만 익히면 되니까. 대신, 갈비, 떠있는 부분. 좀 이렇게. 미리 해산물에 싸서 이게 양탕에서 1파운드 450g을 구부렸는데 대신 뼈 비중이 많았어요. 이거는 1파운드 11분 12분 되는데 뼈보다는 살이 훨씬 많았고 가격이 괜찮아. 동지 후발비 살 또 생각이 일단 짜장면 종류도 많았어. 거기가 역시 그거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가 별로 없고 가부림 주는 고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혼자라서 적당히 있느냐 20 몇 그렸으니까 20점 몇 파운드 있는 거 6kg 정도 한 20 몇 그려 한 번에 빨로 근데 근데 먼저 구운 거부터 버렸습니다. 거기다 일부러 좀 다른 모양으로 구웠어요, 여기다. 파이스랑 그리고 깜짝 놀랐어. 한번 먼저 먹어보겠지. 냉면을 좀 전에 먹었는데 순서가 잘못됐네요. 호감이 먹고 냉면 먹었어야 되는데 진짜 맛있습니다. 자, 야, 여기는 비계 있는데 좀 드시 뺏겠지. 맛있겠다. 한번 입어야겠는데. 빨리 다시 저런 거 거치대로 하겠습니다.
이게 2파운드 정도 되니까 양이 1파운드 좀 넘으니까 여기 고기 가격으로 마트 고기 가격으로 한 10몇불? 11불? 정도인데 한거 치면 설값이 2인분 당이죠. 웬만한 부산에 해운대 안산갈비 부산 거대갈비 그리고 수원 가보정 제가 아는 최고의 생갈비집인데 거기 점심해가지고 떨어져서 없는 소 생갈비입니다. 거기서 2인분에 10달러 좀 넣으니까 한국에서는 그 정도면 10만원도 하죠. 물론 고깃집이랑 마트에 차이는 있지만 여기 물가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싼 건데 미국 애들은 뭐 생갈비를 안 먹으니까 얘들은 포트하우스 먹으니까 일단 이거 이제 양배추 같이 먹겠습니다. 아직 뺄까 보고 안 사서